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생체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생체 재료란 사실 몸 안에 있는 것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재생시킬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몸에서 뽑아낸, 몸에서 뽑아낸 세포가 있을 테고 그 세포와 만날 수 있는 재료들, 스캐폴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스캐폴드라고 하고 한국말로 거푸집이라고 하죠. 실내로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콘크리트를 붓는데 붓기 전에 뭔가 건물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거푸집이라고 하는데 거푸집 역할을 하는 게 스캐폴드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위와 같이 이제 내가 혈관 어떤 뭐 스캐폴드라는 재료고 그 다음에 이건 세포입니다. 몸에서 뽑은 거 세포고 이 세포와 재료를 만나서 얘가 서로 잘 조화롭게 배양이 된다, 조화롭게 자란다 라고 치면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티슈 컨스트럭트, 조직체 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몸에 집어넣을 수 있는 생체 재료들은 몸에서 뽑은 이런 세포, 그 다음에 몸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정도로 독성이 없는 스캐폴드 같은 생체 재료가 될 테고 그 생체 재료와 이 세포가 만나는 조직복합체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단지 몸에서 뽑은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정자와 난자를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어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배아를, 그 배아를 만들어가지고 죽을 세포를 만들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각각 원하는 세포로 분할을 시켜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게 되시면 조직복합체라고 하는 스캐폴드와 세포의 만나는 것, 그 다음에 세포만 넣는데 세포를 그냥 넣게 되면은 쫙 퍼지기 때문에 퍼지지 않도록 이런 스페로이드 형태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둥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또한 둥그렇게 만든 것을 그냥 넣기는 아쉽고 이렇게 하이드로젤이라고 하는 물 같은 거에 같이 넣게 돼요. 그 형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게 현재 우리가 주기세포 주사 치료제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맞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략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생체 재료를 하게 되면은 아, 몸 안에 넣을 수 있는 뭐 어떤 것이구나. 근데 어떤 것이가 살아있는 거일 수도 있고 죽은 거라고 하는 스캐폴드일 수도 있고 살아있는 거와 죽은 것을 동시에 넣을 수도 있고 네, 그것을 다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티슈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포, 셀과 스캐폴드, 죽은 것과 플러스 성장 인자 같은 걸 섞어줘가지고 세포가 지체에서 잘 자라게 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체외에서 배양하게 됩니다. 배양을 해서 내가 원하는 조직 또는 기관인 렁, 리버, 헐트, 킨니, 팬크레아스, 스킨, 본, 카트리지 등등을 만들어서 사람 몸에 집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 조직을 공학한다. 조직을 내가 몸 밖에서 만들어내서 그 만들어낸 것을 몸 안에 집어넣는다. 이런 개념을 이제 티슈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체 재료는 여기서 말하는 셀과 스캐폴드를 생체 재료로 할 수 있고 플러스 그로스 팩터를 더 첨가하여서 또한 첨가한 것을 사실 우리가 생체 재료라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배양하는 게 좀 달라요. 네, 배양을 잘 해가지고 배양이 뭐 우리 몸과 비슷하게 혈류를 지날 수 있는 어떤 흐름을 줄 수도 있고 예를 쉐이킹, 흔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체외 배양 기술이 독특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공학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생체 재료를 생체 외에서 공학을 하여서 잘 배양을 하고 원하는 기관을 만든 다음에 그 기관을 넣는 것을 조직공학 기술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공학의 어떤 범위 안에 생체 재료가 쓰이는 게 되겠죠. 네,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직공학이라 하게 되면 생체 재료와 다른 건 그로스 팩터가 첨가된 것 플러스 이 인비트로 티슈 컬처라고 하는 체외 배양을 더 하게 된다가 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앞서 또 말씀드리자면 생체 제로로 하게 되면 이런 인비트로 티슈 컬처를 약간 거의 생략하거나 최소화해서 세포와 스캐폴드 정도만 만나게 하는 것을 생체 제로가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인비트로 티슈 컬처가 얼만큼 되어 있느냐 안 되느냐가 티슈 엔지니어링과 바이오머티리얼스의 차이를 보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께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개념적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생체 재료의 정의란 다음과 같이 이제 살아있는 생체 조직에 직접 접촉하는 재료의 총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 내 모든 장기 및 피부 등 외부에 접촉하는 부위, 혈액 등을 포함한다. 또한 신체 각 부위가 불가학적으로 질병, 손상을 입을 경우 대체 시술에 이용한다. 그래서 뭐 몸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카테타, 스텐트, 조인트 핑거, 니 조인트, 힙 리플레이스먼트, 인공 헐트 밸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귀를 인중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마우스 브레이스, 즉 뭐 교정용에 쓰이는 그런 철사나 치과에 쓰이는 보철물, 컨택 렌즈. 그러니까 몸 안에 피부 또는 치아 어느 곳에든 접촉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이오머티리얼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힐레로 뭐 데일밴드 뭐 이런 것도 다 바이오머티리얼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몸에 붙일 수 있는 몸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바이오머티리얼에서 할 수 있다 라고 느낌적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같이 뭐 breast implant, heart valve, hip joint, artificial heart, intraocular lens, finger joint 등들이 다 바이오머티리얼스의 예가 되겠죠. 네. 그래서 바이오머티리얼스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우리 과학계에서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이건 2011년 자료인데 2011년도 임팩트 팩터라는 게 있어요. 임팩트 팩터라 하면 한국말로 영향력 지수, 즉 그 저널 이 네이처, 사이언스, 셀, 란셋 같은 그런 저널의 임팩트 영향력이 얼마나 되느냐가 보통 뭘로 판단되느냐, 이 저널에 퍼블리시된 논문이 1년에 몇 번 정도 인용되느냐가 거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 지수를 계산을 우리가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이 거의 대다수가 1년 동안 얼마큼 인용됐는지의 횟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란셋이라는 저널은 임팩트 팩터가 이건 이제 어떤 기관에서 만드는 것인지 기관에서 만드는 게 38점이라고 치면 대략 30분 정도 논문이 인용되더라 라고 되고 셀도 32점 임팩트 팩터가 되고 얘도 30분 정도 인용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위에 뭐 임팩트 팩터 10점 이상 되는 것들이 우리가 상위 1% 저널이라고 하게 돼요. 저널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저널의 만 개 중에서 100개밖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 연구자들은 이 위에 있는 저는 내려고 하고 있고 바이오머티리얼 위치는 딱 10점 정도예요. 이 바이오머 생체 재료의 분야에서 바이오머티리얼스 1등 저널인데 이 잡지가 이제 보통 10% 10점 정도가 되어 가지고 1년에 10번 정도 인용이 되고 그래서 상위 1% 정도 되는 논문의 가장 끝자락이 있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바이오머티리얼스의 좀 하위라고 할 수 있는 덴탈 머티리얼스는 어디냐? 치과 재료는 여기가 4점 정도에 있습니다. 4, 5점 정도. 그래서 전체 저널에서 한 상위 10% 정도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과에서 가장 좋은 JDR이라고 하는 저널로 덴탈 리서치는 한 6점 정도가 돼요. 그래가지고 치과 쪽 저널들은 이 JDR을 하위로 6점 미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체 저널에서 상위 10% 20% 미만 이 다 치과 쪽 저널이 될 테고 아무래도 치과 쪽 저널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생체 재료나 또 그냥 뭐 과학 저널에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서 저도 덴탈 머티리얼스를 JDR 바이오머티리얼스를 쓰고 위상의 논문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저희 한국대학교 치과대 교수님들께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2017년도 2019년도 20년도에 계속 바이오메트릭 논문을 내면서 이제 저희 한국대학교 치과대학 연구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생체 재료 또 저널적으로도 상위 1% 되는 저널인데 이 저널
에서 다루는 게 어떤 재료가 있느냐, 여기서 생체 재료를 만드는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가 있는데, 첫 번째 금속이 있어요. 금속 딱딱하고 차갑고 전도성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치과에선 금이나 아말감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라믹. 세라믹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도자기라고 할 수 있죠. 또 인공뼈 같은 게 세라믹 계열입니다. 그 다음에 폴리머. 폴리머는 금속과 세라믹을 제외한 걸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물병 같은 플라스틱 물병이나 레진, 컴퍼지 레진이라고 부르는 그 치아가 우식이 있을 때 땜질하는 것이죠. 치아 대신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치아색 나는 것들을 우리가 컴퍼지 레진이라고 부르는데, 그 레진이 폴리머 계열입니다. 그래서 치과에서도 금속, 세라믹, 폴리머의 생체 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 이해가 금, 아말감, 도자기, 인공뼈, 플라스 레진 되겠죠. 그래서 먼저 금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자, 느낌적인 느낌으로 금속하면 여러분들 뭐 철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죠. 세라믹하면 약간 아트, 뭔가 좀 고차원적이다, 도자기다. 도자기가 여러분들 뭐 밥을 먹을 때 식탁에서 도자기 그릇이 나오면 아, 이 식당은 좀 센스가 있다, 비싼데구나 라고 할 수 있고, 그냥 플라스틱 가루가 나오면 이건 배달 음식이죠. 그 다음에 금, 뭐 스테인리스틸 나오면 중간 정도 될 테고. 그래서 뭔가 아트적이면서 도자기, 인공뼈 그런 느낌, 딱딱하지만 잘 깨지는 거, 유리같이 그런 것도 세라믹의 느낌 보시면 되고, 그 나머지가 폴리머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매우 쉬운 개념을 가질 수 있으십니다. 자, 이런 금속, 세라믹, 고분자를 이루는 형태는 다음과 같이 세 개 중에 하나겠죠. 금속결합이 있고, 공유결합이 있고, 이온결합이 있습니다. 금속결합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런 나트륨, 뭐 CU, AG 같이 금속 원자가 쭉 있고 자유전자가 그 안에 있어가지고 자유전자 이동에 따라서 열 전도, 전기 전도, 그 다음에 뭐 연성, 전성이 매우 뛰어난 것을 우리가 금속결합이고, 대부분의 금속은 금속결합을 이루고 있죠. 네. 그리고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은, 공유결합 형태는 우리가 다이아몬드, 흑연 같은 것들은 뭐 이렇게 공유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다 CCC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온결합은 이제 만약에 NaCl, 우리가 뭐 소금이다라고 하게 되면 Na와 Cl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스트럭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온결합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공유결합은 뭐 Na, Na, Na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Na는 없고 CC, CCC가 서로 이제 결합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금속결합은 대부분 금속을 지칭하신 것이고, 아마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 뭐 있는 형태가 세라믹, 이 세라믹이라는 재료가 이온결합일 수도 있고 공유결합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분자 형태는 대다수가 공유결합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딱 아실 때 이 재료가 머릿속에서 금속, 세라믹, 고분자냐를 인지하시고, 결합 형태가 금속결합이냐, 공유결합이냐, 이온결합이냐 형태를 잘 인지하시면 훨씬 이 재료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집니다. 첫 번째, 금속에 대해서는, 네, 금속은 element that readily forms positive ions and has metallic bond. metallic bond. 네, 금속 결합을 가지고 있으면서 positive ion form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열이나 전기를 잘 전도하고 퍼지고 늘어난 성질이 풍부하며 특수한 강택을 가진 물질로 금속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수은을 제외하고는 상온에서 고체, 매우 중요하죠. 모든 금속은 상온에서 고체다? 아니죠. 수은이 있기 때문에. 단일 원소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수은이면 수은, 금이면 금. 물론 금합금이라고 해서 금과 철에 동시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합금 형태로 이제 금속이 합쳐진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생체 재료로서 높은 하중이 하중이나 고강도가 요구되는 치아 관절을 와이어, 플레이트, 스크류와 같은 골전된 뼈의 접재료로 등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관절 대체제로 쓰이는 금속 될 수 있고, 얘는 어떤 결합이죠? 금속 결합의 형태가 되겠죠. 금속 이온이 이렇게 있고 그 가운데 프리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금속의 대표적인 성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높은 하중이나 고강도가 요구되는 것에 많이 쓰인다. 그래서 애초에 치과 재료는 대다수가 금속이었어요. 하지만 발전되면서
세라믹과 고무 재형태로 많이 넘어왔죠. 왜냐? 금속 색깔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이런 철 같은 게 치아에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그래서 세라믹이나 고분자는 치아와 비슷한 색깔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점점 세라믹 고분자 치과 재료로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생체용 금속 재료 조건은 당연히 독성, 발암성, 부작용이 없는 적합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인장 강도, 뭐 강도가 좋아야 되고, 탄성률, 내 마모성, 필요 강도 등 기회 성질이 좋아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아마 다다음 주 정도에 설명해드리겠지만, 그냥 이해를 높이자면 강도라는 건 딱딱함이고, 탄성률은 뭐 이게 모양 변화가 별로 없는 것이죠. 내 마모성, 마모가 안 되는 거, 필요 강도는 오랫동안 피로에서 버틸 수 있는 강도를 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체내라는 게 혹독한 부식 환경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재료들 몸 안에 집어넣게 되면 매우 부식이 잘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뭐 이런 스테인리스 강, 코발트 합금, TIM, TIG 합금이 물론 일반 환경에서는 잘 녹슬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몸 안에 집어넣게 되면 매우 녹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식성이라고 있는 녹이 틀지 않는 것들이 지나야지만 우리가 생체유 금속 재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스테인리스 강, 코발트 합금, 타이타늄이 타이타늄 합금이 되겠습니다. 스테인리스 강은 뭐 기본이 철이고, 철이 기본이고요. 스테인리스 강이니까. 그 다음에 크롬륨, 니켈, 몰리브덴을 함유하고 있어요. 가격이 매우 저렴하면서 비교적 유연하여 수술 도중에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플레이트나 와이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316 스테인리스 강이고, 특히 염분에 대한 내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몰리브덴을 더 추가하여야 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몸 안에서 장기간 사용 시에 골 조직이 흡수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몸 안에서 부식이 일어날 수 있는 우려가 있죠. 그래서 최초의 생체 재료용 금속은 스테인리스 강이었어요. 하지만 이러한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재료를 우리가 만들고 사용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포스코 뭐 그런 데 가게 되면 이렇게 이런 도도 가면 담겨져 있는 게 스테인리스 강 합판이 되겠죠. 합판을 감아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잘라가지고 쓰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 모양을 내게 되면 뭐 이런 스테인리스 스틸 냄비, 라면을 끓여 먹는 냄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316 스테인리스 강의 조성은 철 60%, 크로뮴, 니켈, 몰리브덴, 카본과 다른 것들이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그런 성질들은 코로전 프로텍션이 크로뮴, 코로전 레지스턴스 같은 거 니켈, 그 다음에 핏 코로전을 막는 게 몰리브덴. 피크로전은 이런 식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렇게 검색이 된 게 크로전, 부식이 일어나는 건데, 피크로전은 이렇게 어떤 점 형태로 크로전이 시작되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부식을 막는 형태가 몰리브덴을 이용하게 되고, 강도를 높이기 위해선 카본 같은 강을 좀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물성을 좀 더 변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코 뭐 아니면 뭐 그런 현대 제철 이런 것들에서 같은 스테인리스 강을 만들어도 이 조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얼만큼 부식성이 좋으면서 강도가 높은 것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업들의 부가가치가 되겠죠. 그 다음 나온 게 타이타늄입니다. 타이타늄은 1930년대 후반부터 TI 합금이 임플란트용으로, 즉 생체 재료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최초에는 제1차, 2차 세계대전 때 군수용 무기에 많이 쓰였어요. 또한 왜 이렇게 늦게 발견됐느냐를 하게 되면, 타이타늄을 녹이기 위해선 1600도 정도의 고온이 필요한데 그 고온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 고온을 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타이타늄 정제하였고 이것을 쓰게 된 것이죠. 일단 밀도가 상당히 낮아요. 밀도가 낮은데 그에 반해서 총알 같은 것도 튀겨낼 수 있고 매우 셉니다. 잘 안 부러져요. 그래서 성질, 단단하면서도 내식성이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99%의 치과형 임플란트는 대다수가 타이타늄입니다. 네. 그래서 단점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타이타늄 합금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타이타늄은 99.9% 타이타늄 말하는 거고, 타이타늄 합금은 뭐 알루미늄이나 뭐 V 같은 것들이 합금으로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타늄, 타이타늄 합금을 뭐 제가 동시에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측광 임플란트는 대다수가 순수한 TI로 이루어져 있고, 뭐 조금 더 쓰는 게 타이타늄 합금, TI 6사 합금이라고 부르는 걸 좀 쓰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단점이 없는데, 굳이 말하자면 금속이기 때문에 몸에 녹지가 않고 생체 활성이 기대만 크지가 않다. 생체 활성이라고 하게 되면 금속 같은 경우가 대다수가 뼈를 대체하게 되는데 뼈가 만들어지는 그런 능력은 이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냥 뼈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이 가지고 있다 라는 게 TI 합금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뭐 총, 탱크, 그 다음에 에어플레인 같은 게 많이 타이타늄이 쓰이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밀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탱크를 움직일 때 쓰이는 그 연료가 적게 들면서도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적의 포탄을 막을 수 있고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가게 되시면 생체제로 하시는 이런 학회에서 이제 그런 파티를 하게 되는데 그 파티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이 타이타늄에 관한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짝 인트로를 들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뭐 날 싸봐라 하지만 I'm bulletproof, nothing to lose, far away, far away. I'm titanium. 그 타이타늄의 성질이 매우 강하다. 총알도 반사시킬 수 있다. 뭐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그 힘든 친구들의 화이팅된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노래가 좀 아까 그 마지막 그 사비라고 하나요? 그쪽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범핑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파티 노래를 쓰는 것 같아요. 생체재료 학회를 가게 되면. 네. 자, 그래서 기타 생체용 금속으로는 금 아말감. 이게 그만큼 금 이빨이라고 하는 금치아. 여러분 7대생 됐으니까 이빨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아니죠. 눈으로 눈가에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 7대 교수님들이나 다른 분한테 이빨하게 되면 엄청 신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의 분야에 대해서 좀 평가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금치아고 금 보철물이고 이제 이게 아말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치아에 가질 수 있고요. 또한 라이타이라고 하는 형상기억 합금이란 게 있어요. 이걸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여러분들 고정할 때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관찰해 보도록 하게 되면 This is nitinol wire.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치아 악궁이라고 해서 치아의 그 앞에 나열되는 그런 모양이 이렇게 U자 모양인데, 여러분들 교정치료를 할 때 이가 삐뚤빼뚤 하잖아요. 삐뚤빼뚤 하니까 그 모양을 이 아치를 넣게 되면은 얘가 이 모양대로 표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나이타이를 아무리 구겨도 이와 같이 몸 온도 올라가게 되면 얘가 다시 펴지게 됩니다. 즉 형상을 기억하는 능력이 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런 아치 와이어를 뭐 처음엔 두께를 얇게 해가지고 뭐 1mm, 2mm, 3mm 두께로 늘리고 나게 되고, 나중에 나이타이 와이어가 좀 더 이제 플렉서블, 좀 더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좀 단단한 스테인리스틸 와이어를 바꾸게 돼요. 그래서 그게 구종의 다죠. 한마디로 작은 직경의 나이타이 와이어부터 큰 직경의 스테인리스틸까지 하게 되면 이 와이어 형태가 이미 퍼펙트한 치아의 치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치열대로 간다. 그래서 치아가 이 모양대로 유지가 되겠죠. 네. 물론 이 와이어를 끼기 위해서 여러분들 철기를 치아에 넣는 것이죠. 그래서 교정은 다음과 같지만 여기 역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 치아를 피면서 전체 치아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왜냐 앞으로 나오는 거 우리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게 이제 교정용 치료의 어떤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금속용 교정 재료, 금속용 생체 재료의 네, 분야는 또 아까 뭐 플레이트 이런 식으로 좀 판대가 있고 스크류 이렇게 넣는 게 있죠. 스크류고 로드라고 해서 이렇게 길다란 형태로 되는 것도 있고 핀 더 얇, 스크류보다 더 얇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금속용 생체 재료로 많이 쓰인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치과 진료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개업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환자분들이 뭐 교통사고나 아니면 이제 미용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는 대표적으로 이제 예약 수술한 것이죠. 이 라인이 끊어져 있고 하게 되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건 양악수술일 수도 있는데 교통사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게 끊어져 있고 여기서도 이제 위에 끊어져 있죠. 위에서도. 그래서 위턱을 집어넣고 아래턱도 집어넣고 해서 약간 튀어나온 입을 집어넣는 형태를 이제 양악수술이라고 하는 게 되는데, 그래서 수술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여기 같은 경우는 입이 턱뼈까지 집어넣었어요. 그 턱이 약간 튀어나온 밑에 턱 밑이 튀어나온 사람을 넣을 수 있도록 이제 그 친 플라스티시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확실하게 양악수술한 라인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치과 진료를 하게 되면은 이런 엑스레이상에서 아 이분이 뭐 미용적 목적으로 수술하셨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아니면 싸워가지고 턱뼈가 부러지고 이거를 대체하는 수술을 하였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쓰이는 이 판때기가 보통 스테인리스 스틸, 탈타늄으로 쓰이는 것들이고, 이 각각의 판때기를 고정시킬 수 있는 스크류가 역시 생체용 금속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또 똑같은 것이죠. 이렇게 니 조인트, 니의 카틀리지, 무릎의 카틀리지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고관을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토탈 조인트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것들도 금속같이 센 걸로 해야지만 되지, 뭐 세라믹도 요새 하고 있지만 고분자같이 좀 연약한 걸 하게 되면은 잘 부러진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다시피 치과 임플란트, 이와 같이 임플란트 재료가 대다수 타이타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요새는 이제 덴처, 의치라고 하는 것을 뺐다 꼈다 하게 되면은 강도가 씹을 수 있는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아예 잇몸에 넣을 수 있도록 스크류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것도 다 타이타늄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타이타늄을 박혀 있고 잇몸에 타이타늄 위에 자석이 있어가지고 덴처를 탈착 가능하게 한다. 그러면서 좀 안전하게 이거를 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된다. 될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그 외로 스테인리스 스틸, 코발트 크롬 것들이 이런 차, 시계 많이 활용을 하게 됐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치과 쪽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금속 재료다. 스테인리스 스틸,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런 치아 외벽을 바꿀 수도 있고, 또는 교정용 와이어 스테인리스 스틸이 많죠. 코발트 크롬 같은 경우는 이 덴처, 이 의치라고 하는 덴처를 틀니를 이루는 주 성분이 코발트 크롬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덴처를 원래 이루는 많은 성분은 고분자 성분인데 약하죠. 약하기 때문에 이 코발트 크롬을 안에 덧대가지고 세게 만드는 것입니다. 역시 타이타늄 몰리브덴도 우리 군수용 재료에서 나왔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형상기형합금을 비단 치과에서뿐만 쓰는 게 아니라 정형외과에서도 이렇게 척추가 변형된 사람을 이제 좀 거기에 형상기형합금 넣게 되면 애가 다시 돌아오겠죠. 돌아와가지고 척추가 딱 펴지는.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금속 재료 같은 경우는 치과와 정형외과가 특히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쓰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생체 재료의 종류에 관해서 보시게 되면 세라믹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라믹은 좀 대접받는다, 그리고 유리다, 뭔가 좀 예쁘고 투명할 수도 있고 불투명할 수 있는데 좀 단단하면서도 한번 쳐서 깨지면 깨지기 쉽다. 이게 약간 특이한 성질이에요. 세라믹 같은 경우는 단단해 보이고 단단해요 실제로. 근데 뭔가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확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질을 우리가 이제 좀 느낌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유리같이 아름답고 단단하지만 깨지기 쉽다. 네, 단단하지만 깨지기 쉽다는 게 이게 매우 더 서로 약간 3번의 개념인데, 네, 그런 걸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세라믹 재료죠. 이유는 그러니까 퍼펙트한 구조를 가지게 되면 안에 우리가 보는 유리라고 치는 유리가 완전 디펙트라고 하는 손실이 하나도 없어요. 손상이. 구멍이 하나도 없으면 단단할 거예요. 그걸 깨뜨릴 수가 없어. 하지만 세라믹 구조는 항상 우리 100%가 아니라 0.01% 0.001% 정도 손상이 있는 구조가 있어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힘을 주게 되면 퍼즐이 시작돼서 퍼즐 한번 시작되면 쫙 깨지는 것이죠. 네.
대신에 금속 같은 경우는 그런 구멍이 있어도 얘가 서로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서로 금속이 다 대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얘는 완전 강도가 그렇게 세라믹처럼 세진 않지만 얘가 좀 파절은 좀 늘게 되는 거죠. 왜냐면 계속 대체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세라믹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보통이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나 공결합으로 그러겠어요. 그래서 한번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손상을 따라서 쭉 파절이 일어나게 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아마 다다음 주 시간 정도에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라믹의 정의는 무기물질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산화물, 질화물, 탄화물 등의 재료로 금속과 비금속 원소의 조합을 이루며 두 가지 이상 대다수죠. 금속 구성 원소들의 전용성들에 따라서 이온 결합을 하기도 하고 공유 결합을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금속 재료, 유기 재료에 비하여 내식성, 내열성, 내모성이 매우 크다. 반도체 원자료 공업 재료, 방사성 차폐 재료, 항공 우주 공학의 특수 무기 제품, 초전도 재료, 생체 재료 등 세라믹의 용도는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세라믹의 특징은 내식성, 내열성, 내마모성,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트적인 면이 좋다. 매우 복잡한 설명이지만 한마디로 우리가 세라믹 하게 되면 유리 생각하시면 되고 SiO2 형태를 이루고 있죠. SiO2 형태, 그 다음에 NaCl 같은 염 형태죠.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세라믹 형태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뭐 옥사이드, 뭐뭐뭐 나이트라이드, 뭐뭐뭐 카바이드가 다 세라믹 형태를 이루고 있으면서 또 다른 것은 뭐 다이아몬드, 흑염 이런 것처럼 그 자체만 가지고 공결합을 이루는 것들도 우리가 세라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SiO2 이렇게 SiO2의 그러니까 유리의 중성분이 SiO2인데 SiO2가 이온 결합이냐 공용 결합이냐 또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카본을 이룰 수 있는 다이아몬드가 공용 결합이냐 이온 결합이냐도 여러분도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시험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다이아몬드, 카본, 뭐 유리 이런 것들이 전체 종류에서 세라믹을 이루고 있구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세라믹 재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루미나 같이 Al2O3 또 옥사이드가 있죠. 지르코니아. 지르코니아 옥사이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지르코니아 표현을 하게 되고 지르O2 되고 카본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생체 재료로 쓰이는 세라믹 재료예요. 독성이 없고 조직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즉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죠. 특징이 마찰계수가 낮고 높은 경도 아무 저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공가조리에 많이 쓰이는 게 이런 지르코니아, 알루미나 같은 재료죠. 특히 독성이 없지만 조직과 반응하지 않는 것을 바이오 이널트라고 표현하게 돼요. 즉 바이오 이널트, 이널트라는 게 반응하지 않음 이런 것들인데 생체 속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한다가 생체 불활성 재료인 세라믹 재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세라믹 재료에서는 바이오 액티브한 재료가 있어요. 그게 생체 활성 유리라고 하는 바이오 글라스. 글라스인 글라스인데 바이오 글라스. 몸과 반응하는 글라스예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시 아파타이트, 우리 치아, 뼈를 주로 이루는 세라믹 성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생체와 친화성이 높아서 조직과 직접 결합하게 됩니다. 직접 화학적으로 결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커니즘이 몸과 반응하여 입체 표면에 골과 유사한, 뼈와 유사한 마이크로 포어, 어떤 마이크로 사이즈의 기공이 만들어지거나 콜라겐이 부착해서 희생골을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이오 액티브한 재료는 뼈와 맞닿아 있고 뼈가 자랄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바이오 이너럴트한 세라믹 재료는 그냥 공간에 좀 갭이 있고 물리적으로만 그냥 만날 뿐이지 뭔가 얘가 둘이 액티브하게 뭔가 활동하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바이오 이너럴트와 바이오 액티브의 개념을 아시고 그 다음 바이오 이너럴트의 세라믹 재료는 Al2O3, 지르코니아, 카본 등이 있고 바이오 액티브한 것들은 바이오글라스, 하이드로시 아파트가 있다. 다섯 개가 다 뭐다? 세라믹 재료면서 생체 재료다. 그러니까 생체 세라믹 재료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바이오 리저버블한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몸에 흡수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칼슘 알루미네이트 CaAl2O4 또 옥사이드로 끝나죠. 트리칼슘 포스페이트라고 하는데 TCP라고 줄이고 칼슘 3PO4 2 또 O가 있죠. 칼슘 설페이트 이런 것들이 다 몸에서 분해가 되는 생체 세라믹 재료가 되겠습니다. 특징이 생체에 빠르게 흡수가 돼서
뭐, 빼면 뼈를 바꿀 수가 있고, 네. 이런 형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세 개, 바이오 이너프트, 바이오 액티브, 바이오 리저버블. 바이오 리저버블은 바이오 액티브에서 상위 버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종류가 모두 다 생체 세라믹 재료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몸에 뼈를 이루는, 치아를 이루는 것들이 생체 골의 대다수가 유기질, 무기질, 수분인데, 유기질은 우리가 아는 세포, 오스테오플라스트, 오스테오클라스트, 그 다음에 뭐 세포가 내뿜는 세포의 기질이라고 하는 뭐 매트릭스, 그 중에 콜라겐 대표적이죠. 콜라겐 1, 타입 1이 있고, 무기질은 이제 세포가 아닌, 살아있는 게 아닌 죽은 것들이에요. 죽은 것들은 칼슘, 피로 이루어진 본 크리스탈인데 대다수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뼈라고 하게 되면 뼈를 이루고 있는 세포, 오스테오블라스트, 오스테오클라스트가 있고, 걔네가 내뿜는 C, 카본을 이루어줄 수 있는 세포의 기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이 뼈세포가 내뿜는 세포의 기질 중에서 C가 아니라 칼슘과 피로 이루어지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생체 아파타이트라고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들 뼈를 딱 세상에 드시면 뼈에 세포가 있고, 세포가 막 뭔가 내뿜는데, 내뿜는 것들 중에서 콜라겐 타입 1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있다. 그래서 콜라겐 타입 1과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적절하게 조화롭게 이룰 수 있는 게 우리를 뼈라고 부른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콜라겐 타입 1이 이렇게 구물처럼 있어야지만, 그 구물처럼 있는 구조 타입 사이에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결정이 있어지면서 뼈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 조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어쨌든 뼈의 대다수의 무기물 성분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와 같이 앞서 말씀드린 바이오 액티브한 재료다, 생체 재료다, 생체 세라믹 재료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리칼슘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생체 세라믹 재료의 모습은 다음과 같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이런 식으로 스피어 형태, 구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뼈 대신해서 우리가 넣게 되는 것들이죠.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생체 재료에 대한 정의를 배웠고, 그 다음에 조직공학에 대한 정의를 배웠고, 생체 재료 중에서 금속 재료와 세라믹 재료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좀 예와 정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